이슬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야야야, 야, 또 왔다, 또 왔다. 아, 아 지금 몇 시인데 왔어요? 아, 오늘도 미션 받으셔야죠. 오늘은 숙제가 뭔데요?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와, 우리 애들 좋아하겠네. 뭐 오늘은 뭐 자신 있잖아.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보, 빨리 깨워, 깨워, 깨워. 애들 깨워. 오늘은 완벽하게 제가 미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여보, 저 봉숭아 아니야? 봉숭아? 봉숭아다, 봉숭아. 봉숭아 좋아하는 핑크. 정우야, 이거, 이거. 뜯어. 이쁘지? 저기, 채우야, 여기. 여기, 여기. 아우. 이뻐? 이뻐? 정우, 정우가 좋아하는 색깔이지? 복숭아 여기에서 열릴 거야? 복숭아가? 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저희 가족들입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예, 예. 야생화로 네. 이 염색이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오. 근데 오늘 이거 야생화하고 같이 한번 염색을 한번 해볼까요? 와. 정우야 그렇게 팍. 자, 이거 10분 동안 이거 계속 주무르고 말렸다가 다시 또 이거 옷 만들어서 엄마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아빠.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이쁘다 그거는. 박수, 박수. 이 색깔이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갈색이 나와요. 이렇게 짙은 색깔이 네, 나온다고요? 천도 빳빳하죠. 이렇게 몸이 안 달라붙으니까 시원하고 통기성에서 참 좋아요. 야, 정말 야생아. 정말 그냥 보기에도 좋고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데도 쓴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체험해 보세요. 물을 안 쓰고 네, 가능한 충분하시고. 아 이거 손이 누를 것 같아. 채우야. 채우야 여기 나비 모양 우리 집 가오. 이야 진짜 이쁘다. 이쁘게 만들었죠. 야 저희 가족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저희 가족이 문제점을 알았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생화처럼 이쁘게 대하며 살자. 자, 우리 가족 야생화 문패 만들기 완성! 여보, 배고프지? 어, 배고파, 배고파. 와핑에 왔으면 아주 특별한 걸 먹어줘야 돼. 나만 따로, 나만. 야, 자신 있어. 가자. 네, 안 돼. 야, 여보. 와핑 왔으면 이런 거 이런 특별한 걸 먹어줘야 돼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게 어떤 음식들이죠? 야생화로 만든 홍화 요리예요. 이게 그러면 네. 이 음식에 다 이게 홍화가 들어있는데 네. 홍화가 그렇게 몸에 좋나요? 응? 골다공증 부인의 골다공증 오. 뼈 약하고 애들 뼈 부러지고 뼈 건강해 아니 내가 뼈죠 역시 개그맨이구만 아니 넌 산청에는 약으로 쓰이는 야생화가 많아요. 10월 3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약초 축제를 보러 오세요.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야, 그러면 야생화가 엄청 많이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많이 볼 수 있어요. 오, 또 와야 돼? 또 오세요. 이거. 먹자, 이래. 이거 진짜 맛있다. 예, 보고 보고 따지고 약 하나 내고.